건설과 약진의 발자국. 잘 살아보세. 아, 잘 살아보세. 잘 살아보세. 잘 살아보세. 다시.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. 잘 살아보세.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? MZ세대한테는 미리 좀 언질 좀 해주세요. 이런 거 하시기 전에. MZ? 저만 못 돌아가잖아요. MZ가 아니라 넌 NZ다. 아, 이 노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뭐 불러봤을 것 같은데요. 197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. 이 같은 시기 저축을 장려하는 공익 광고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. 저축으로 복된 내일을.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. 땀 흘려 일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습관. 그것은 동물의 경우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죠. 저건 무슨 광고일까요? 무슨 내용의 광고일까요? 열심히 일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. 여름철 한때를 놀고만 보내는 배짱이나 돈이 있으면 놀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이나 이것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한 가지입니다. 저축하는 사람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며 낭비하는 사람은 오늘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. 그 최신판 개미와 배짱이는 그 배짱이가 유명한 뮤지션으로 성공하는 내용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맞아.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에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지만 저 시절에는 그게 또 쉽지가 않았나 봐요. 좋아하면 성공하는 네. 것이. 여러분은 미래의 거울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배짱이의 비참한 말로가 비쳐서는 안 되겠습니다.